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과 10월 두 달간의 교내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DUBS 뉴스 결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11월 학생대표자 정기선거 일정이 안내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선거는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6일과 7일 선거 공고가 있을 예정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보덕학회의 기부로 본교 법학만회관 1층에 보덕 열람실이 개관했습니다. 보덕 열람실은 기존 열람실보다 1인당 학습 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한 열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가 뉴미디어 창작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새로운 전공 신설과 함께 뉴미디어 산업의 명성이 높은 강사진도 초빙됐습니다.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한만수 책임 교수는 뉴미디어 창작 영역은 이미 문학의 한가운데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며 전공 신설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교 문화관 지하 1층 갤러리 동국에서 2022년 동학 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동국대 미술학부 출신 미술작가들과 전현직 교원들이 참여한 전시회로 본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결산이었습니다.